저번에 파스트라미 샌드위치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비프립을 이용해서 파스트라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지금 믹서로 갑시다. 믹서가 없네? 믹서 여기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이거 볶았잖아요. 볶으니까 근데 너무 고생스럽다. 볶았죠. 고기에 주입해 줄 거예요. 끝. 근데 다 튀었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뭐야? 하나 더? 이래서 먹방을 보면 안 되나 봐. 최고 최고. 면에 참기름을 좀 넣는데. 그래서 그런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맛있나 봐. 고기 조금 남았어. 또 말하면 해줄게. 다음엔 짜파구리. 근데 이렇게 먹다가 애기 나오면 진짜 웃기는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언제일지 모르는 건데. 무서워? 아니, 괜찮아. 끄덕끄덕하고 괜찮다 그래요?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뭐. 진짜 많다. 더 줄까요? 내일은 나 없는데 뭐 할 거예요? 양념치킨 시켜 먹어. 내가 또 먹방 보고 알아올게. 오븐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줄게요. 210도에서 노릇해질 때까지. 눈벌대라는 생선이고 금태라고도 불립니다. 구워지면 좀 금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내일 솥밥용으로 쓸 거예요. 한번 더 손질해서 밥 먹을 때 뼈 걸리고 이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정리를 해줍니다. 뭐 자꾸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다 처음 해보면서. 저희도 하나, 맛술도 하나. 이게 약간 국물 간보다 살짝 짠 느낌이 돼야겠다. 그래야 밥이랑 먹었을 때 좋아요가 될 것 같아. 너네 일단 다 들어가 있어. 물량을 미리 맞춰놓으면 가서 그냥 샥 부어서 한 방에 탁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밥솥에 샥 넣고 고기 샥 굽고 샥 올리고 쪽파 착 썰고 끝! 이제
75도에 12시간 숙이세요. 이제 짐 싸서 내일 아침에 가서 바베큐를 시작하면 됩니다. 밤인데요. 일단 짐 미리 좀 실어놓을게요. 내 아내도 도와주는 중입니다. 오, 별이 나오는 것 같다. 나온다. 그럼 카메라가 좋아서 안 바꿔도 되겠다. 안 나오네. 갑자기? 여기 반짝거리는데? 와, 별이 많다. 엄청 시골에 사는 줄 알겠다. 여기 시골이냐? 멍멍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아직 공사판 있는가? 야! 뭐야? 좀 급발진 나는 경향이 있는데. 날씨가 건조하니까 피부관리도 좀 이번에는 좀 높은 온도에 해볼 거예요. 너무 200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좀 높은 온도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두가 있네? 뒤로 하는 건가? 이렇게 넣으니까 찐만두 같잖아요.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거는 에스프레소 바베큐 소스. 엄청 귀여운 발사미. 밥방이 이렇게 뜨겁다. 존재감이 어때? 됐다. 야. 가겠습니다. 아침에 주스. 여기 브런치니까 몇 시야? 3시 반? 와, 냄새가 엄청 좋네요. 이야, 으깨져. 엄청 잘 잘리네. 오. 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부드러워. 신나. 거의 어떤 부위예요? 갈비예요. 갈비예요. 뭔가 복합적인 맛이다. 아, 그래요? 갈비찜 맡으면서 바베큐가 있고 뭔가 한국적인데? 역시 버거를 만들어 먹어야지. 요리하신 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일단 3일 동안 염지를 하고요. 바베큐에 한 5시간? 맞죠, 아보카도? 네. 네, 첫 아보카도를 사용하세요. 아, 정말요? 첫 아보카도를 냉동을 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원래 되게 부드러운 견과류 맛이. 약간 멜론맛 나는 거죠. 아, 그래요? 아보카도 얼리면 멜론 맛이 나요. 좋은데요, 그러면? 엄청 맛없는 멜론. 멜론 그 껍질 부분. 응. 냉동 쓰지 말아야겠네. 그 정도야? 못 먹는데요? 코슬로 조합이 진짜 맛있어. 맞아. 코슬로는 만들기 어려워요. 샀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지금 이 조합 제가 맛있죠?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네. 이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파는 바비큐 소스인데 에스프레소로 만든 거래. 뭔가 몸에 좋은 한약 같은 맛. 지금 뿌린 다음 너무 맛있네. 지금 가짜단도 같은데.
맛있어요. 드시고 계세요. 저는 다음 요리를 좀 준비해보러. 계량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거의 밀키트죠. 근데 뭐예요? 진짜 예쁘다. 허브오일. 허브오일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있던 건데. 맞아. 맥이, 만든 거예요, 맥이님이. 직접 만든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어? 예쁘다. 네? 이거는 플레이팅 할 거 오븐에 미리 구워놓을게. 자랑해야 되는데. 사인잔. 이게 뭔가요? 요거 중간 플랜트입니다. 미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경유지 같은 경유지 레시피. 어딘가요 여기는? 여기는 중동쯤 돼요. 중동이야? 오, 이게 되게 건더기 저 있어요? 네, 맥이님 알려준 레시피로 약간 건더기처럼 크러스트가 약간 있어요. 버터로 만든 칩 같지 않은 칩. 약간 식감이 있죠. 그냥 굳어진. 버터가 굳은 거예요. 아, 차가우니까. 아, 맛있다. 오. 빨간색은 뭘로 낸 거예요? 빨간색은 버터랑 후추 파프리카. 뭐 요거트 그냥 가볍게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 느낌이 진짜 엄청 많이 달라지네. 심심하지 않아서 좋네요. 역시 이쁜 게 맛있어요. 짜잔. 와, 맛있겠다. 와. 우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를 비벼줍니다. 우와. 와. 이거 기름이 와. 많고 엄청 부드러운 생선입니다. 장난 아니다. 와. 약간 그 요리가 또 무슨 소리라 해요? 프랙탈 같은 요리네요. 아, 네. 어,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 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항상 뭔가 밑밥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했어요. 소금 안 뿌렸다. 와. 뭐야? 눈이 시트키드에 계속 등장. 냉동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간이 좀 심심할 것 같이 생겼어. 한 괜찮아. 생선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무치는 맛이 엄청나네. 그 생선도 우린 육수를 썼어요. 오븐 구이도. 소금만 딱 쳤으면요. 추가 없어요? 근데 맛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엄청 맛있게 구워지네 오븐에서. 그냥 따로 오븐에 구워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한 덩어리씩 올려서 개인으로 딱 주는 게 그냥 더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뿌려 먹게. 근데 이 으깨져 있는 건 너무 맛있어요. 또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돼. 시골에서 만든 김치나 장아찌나 그런 거 같은 거 하나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 본인은 어때요? 같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얘가 냉동치곤 되게 괜찮아요. 품질이. 찌개가 하나 있어야 돼.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장아찌. 그러니까 여기다 장아찌 같은 거 조금 올려줘도 좋겠죠. 잘 먹었다. 끝났다. 졸리다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드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근데 식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생선 받아가서 잡아온 거예요? 네. 힘들었겠다. 이제 일할까요? 자, 이제 일합시다. 뭐 생각해요? 영상이 돌아올까? 아, 왜 이렇게 걱정돼요? 아니 왜 걱정돼요?